안녕하세요. 후트맥스 신발 홍지아입니다. 아, 제 모습이 좀 바뀌었다고요? 예, 한번 머리 한번 깎아봤습니다. 누구는 머리 염색, 노란 머리 염색도 하는데 한번 깎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깎았습니다.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자, 그럼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까요? 책 이야기를 할까요? 신발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은 책 이야기를 하죠. 어떤 책이냐? 제가 책을 새로 쓰기로 하였습니다. 어떤 책? 걷기와 신발에 관한 책입니다. 제가 이 장사를 시작한 지는 2007년에 시작했으니까 거의 한 15년 됐죠? 제 신발이 보다시피 되게 얇고 가벼워요. 부드럽죠? 밑창이 2mm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 신발의 특징이 뭐예요? 일반적인 신발이 넣는 모든 기능, 신발 공학, 다 뺐죠. 그냥 맨발만 같아라. 그겁니다. 사실 이것은 현대의 신발과 굉장히 역행하는 것이죠. 소비자들의 개념과도 역행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신발을 15년 동안 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이 신발을 사려 하시는 분들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모델이 많은가, 그렇다고 매장이 많냐, 그렇다고 뭐, 제가 만들어 달라는 대로 만들어 주냐. 그냥 맨발만 같은 굉장히 불친절한 마케팅을 했죠. 아이,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은. 제 신발의 기본적인 특징은 뭐예요? 수직과 수평을 이루는 거잖아요. 딱 했을 때 몸의 무게 중심선이 늘 지구 중력과 수직을 이루고, 목, 어깨, 허리, 엉덩이, 무릎, 발. 그것이 또 수평을 이루는 수직과 수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신발이 평평해야 된다. 예로 들어 뒤꿈치, 앞꿈치, 앞 발가락이 똑같은 위치에 있어야지 몸이 수평이 되죠. 만약에 이것이 수평이 안 돼, 신발이 수평이 안 된다면 몸은 앞으로 기울게 되면서 수직과 수평이 흐트러지죠. 그래서 장기도 흐트러지고. 그래서 건강을 해치게 된다. 그러한 것이죠. 사실 이런 저의 얘기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글도 많이 썼어요. 신문사 칼럼을 쓸 때도 그 글을 썼고요. 그리고 제가 쓴낸 책에는 거의 모조리 이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발을 신고 저도 많이 걸었어요. 제가 책을 한 14권 정도 썼습니다. 거기에는 무역 실무부터 시작했고 글로벌 경제 남북관계론까지 다 썼습니다. 이제는 걷기에 관한 책을 쓰고 싶어졌어요. 모든 기능을 뺀 기능성 신발. 그럼 제가 쓸 책의 주제는 뭘까요? 기능성 걷기. 기능성 걷기에 대한 책을 쓰려고 합니다. 주제는 뭐냐? 왜 하필 이 시기에 인간은 걸어야 하는가? 라는 주제입니다. 인간이 30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출현했을 때,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그러죠. 원숭이와 거의 비슷한. 그러나 직립보행을 겨우 막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그때 이후로 런던의 지하철이 생길 때까지 인간은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걸었습니다. 비로소 인간은 걷기에서 해방을 됐죠. 걷는다는 것, 또는 걷기를 강요당하는 것은 비천함이었죠. 걷기로부터 해방됐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걷지 않기 시작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발이 부실해지는 거예요, 발이. 이두 다리가 부실해지는 거예요.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아파라, 족저근막염, 무지외반증, 뭐 이렇게 온갖 질병들이 이두 발에 생기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 걷는 것이 단순히 걷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게 하잖아요. 많은 철학자들이 생각하기 위해서 걸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걷지 않으면서 그러한 철학자들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현대의 철학자들은 걸으면서 생각했던 철학자들의 말을 다시 되묻는 그런 수준밖에 안된 것이죠. 그 혼돈 속에서 사람이 발이 약해지고 머리가 약해진 그 사이에 혼돈이 있었죠. 지금 지구가 얼마나 혼돈스럽습니까? 그런데
그 혼돈 사이에서 새로운 스타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걸어라 걸어라 걷고 또 걸어라 하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깨달음이 있었는지 그래 걷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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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기에 종말이 오는 줄 알았더니 다시 걷기가 다시 부활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쓰고 싶은 거예요. 걷기의 종말의 순간과 걷기의 부활이 나타나기 그 15년간 제가 맨발 장사를 하기 시작한 15년간에 대한 이야기를 쓰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아 세계적인 명작이 나올 것 같아요. 훌륭한 책이 될 겁니다. 왜요? 이 훌륭한 신발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니까요. 소재가 훌륭하니까 결과도 훌륭할 가능성이 높겠죠? 많은 기대와 애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